고민 없습니까? 오늘 너가 각종 어떤 고민도 들어줄게. 고민 상담소. 형님,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영어를 아예 못해요. 입국 심사에서 영어를 못하면 가나요? 그나마 저기 동남아는 그냥 나간다. 동남아는 그런 게 없어. 바디랭귀지로 다 돼. 영어만 있으면 뭐 더 멋지게 갈 수도 있고. 형님, 저도 유튜브를 방송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를 한다. 정확하게 얘기해줄게. 힘들 거야. 많이. 나는 방송을 하시는 분들을 추천 안 한다. 방송해라. 방송하던 놈들이 방송쟁이들이야. 방송을 하라고 하는데. 왜냐면은 저 생각을 하자라 하는 애가 방송을 했어. 근데 네가 직장 생활보다 돈이 더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고. 이게 뭐 들쑥날쑥이잖아. 그렇다 보면 네 직장을 만약에 잘 돼서 네 직장을 버리고 네 유튜브의 길로 왔다. 근데 방송이 평생 갈 것 같지만 평생 안 간다. 그때 조금 나도 멘탈이 약하진 않은데 멘탈이 갑인 사람들도 무섭다니까. 우울증은 100% 온다고 보면 되고. 사람이 바보 되는 게 아니고 네 인생이 불쌍하게 될 수도 있다고. 하는 거는 추천이지. 뭐 하고 싶으면 해야지. 사람이 하고 싶으면 해야지.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마라 마라 뭐 내가 뭐 네가 또 그만큼 잘할 수도 있고 모르는데 쉬운 길은 아니다는 거지.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.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. 진짜로. 아, 조언 감사합니다. 아니, 조언이 아니에요. 진짜 그건 내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. 뭐. 이런 거 있지. 조금 건전하고 오래 갈 수 있고, 네가 뭐, 컨텐츠 비용을 한 달에 50에서 100 정도 쓸 수 있고, 그런 여유가 되면은, 좀 건전하게, 좀 장기 프로젝트를 봤을 때는 추천이지. 왜? 유튜브를 취미생활로 하면서 나중에 자식을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, 채널을 그런 거는 추천 강추. 책도 맑고 이제는 좀 두려워지더라. 내 삶이 내 인생에 대해서 조금 겁도 나고 좀 두려워지대. 나가면 시발 가진 것도 없고 뭘 해서 살지 지금 뭘 해야 되나 답답하대. 그러다가 우연찮게 거기서 내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여행책을 막 보는데 여행 유튜브를 하고 싶었다. 여행 유튜브 방송 이렇게 힘들지도 몰랐고 진짜 힘들지도 몰라갖고 나 여행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막 그런 꿈을 꿨어. 쉽게 말하면은 지금 2024년이잖아 근데 2002년도에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지. 내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 해야 될 일이 있잖아.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무게감도 있고. 올해는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 제 좀 사소한 또 꿈이 있다 하면은 꿈이라면 꿈이고 좀 사소한 그런 게 있다면은 이제 어머니 모시고 엄마가 또 다리가 좀 더 이제 어르신 되면 다 연골이 다 나가고 하잖아. 그 전에 엄마 모시고 저 유럽 여행이나 뭐 여행을 좀 한번 가고 싶어. 방송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일주일에 보름이고 쉰다 하고 그렇게 한번 하고 싶어.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 제일 슬펐을 때가 언제야? 근데 그때 안 틀리겠나? 뭐 놈들은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이 안 나더라. 난 집에서 장을 치렀거든, 아버지를. 기억은 있지. 중학교 때니까. 슬픈 일은 많은 것 같아. 방송하면서도 많았고. 평생 울 거, 방송하면서 다 울어넣었다. 평생을 울 거. 난 눈물이 많은 편이라서. 와, 그렇대. 뭐 어떤 시청자 한 명 때문에 슬프고. 잠깐 왔다 가신 분들도 또 찾아주시고. 방송하면서 희노애락이 진짜 내한테 가장 많았던 것 같다. 내한테 희노애락은 방송할 때가 제일 희노애락이 많았지 않았나? 하고 제일 슬펐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슬프게는 잘 안 산다. 내 스스로가. 오빠는 무언가를 잊어야 할 때 어떻게 했어요? 쉽지가 않지. 어떤 걸 잊고자 할 때는 쉽지가 않지. 근데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를 하지.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나?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하고 헤어졌다. 술집에 가서 여자를 만났다. 그 시간이 기분이 좋겠지. 술 깨고 나면 현실이고 또 힘들겠지. 내가 어떤 거에 치유가 된다면 그 일을 좀 꾸준히 하는 것도 어떤 일이든 간에